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비타민 D 용량을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를 쭉 지속해서 먹어야 되는지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400만 먹어도 되고, 어떤 전문가들은 먹을 필요 없다, 어떤 전문가들은 만 이상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 주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 용량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비타민 D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6개월 이상 섭취를 따로 안 하셨던 분들은 매일 4,000에서 5,000 정도의 비타민 D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섭취해 주시면은 정상 범위 이상의 이상적인 수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몸무게나 성별,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유지할 때 필요한 용량은 1,000에서 2,000 정도를 섭취하시면은 그 수치가 유지가 됩니다. 요약하면은 처음 드신 분들은 4,000에서 5,000 단위짜리를 1년 정도를 쭉 드시고, 짧게는 6개월 정도 드시고, 그리고 나서 1000에서 2000 정도로 유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의 정상 범위는 보통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 D 수치가 바로 한 15에서 18 사이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30이 정상인데 한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고 90% 이상이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를 왜 6개월 이상, 4000 이상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데이터를 보시면은 4,700명의 그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 걸 조사를 한 건데, 보통 이제 5,000에서 5만 단위를 섭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체크한 데이터입니다. 비타민 D 5,000 단위를 섭취한 사람을 기준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보시면, 여기 0이었을 때는 보통 평균값이 한20 정도에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5,000 단위로 한 5개월 정도를 섭취하니까 거의 맥스치에 다다르고요. 10개월 정도 섭취하니까 거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값이 10개월 정도에 도달한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5개월까지는 쭉 올라가고, 그 뒤로는 완만하게 올라가서 한 10개월 정도에서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가장 높은 농도로 유지가 되는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이 패널 B를 보시면, 이번에는 만 단위를 매일 섭취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 농도를 보시면 평균값이 한20 정도에 있죠. 쭉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15개월 정도에서 맥스를 찍고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단위를 먹은 사람 기준으로는 보통 한 5개월만 드셔도, 그러니까 정상이 100에서 30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 정도만 먹어도 만 단위 같은 경우는 맥스까지 차는 거고요. 5천 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5개월을 섭취하면 거의 한 40에서 50 사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5개월만 드셔도 올라가고, 보통 10개월까지 먹으면 이렇게 60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최소 한 5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비타민 D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중 농도가 이상적인 수치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얼마나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자면은, 좀 데이터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혈중 농도는 보통 비타민 D를 1000 정도를 먹으면 10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혈중 농도가, 비타민 D 농도가 뭐 10이다, 그러면은 1000 단위를 먹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먹으면 20까지 10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 데이터는 캐나다에서 17,000명을 대상으로 횟수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비타민 D 농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떤가를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비타민 D를 섭취를 안한 군을 보시면은 보통 20에서 30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을 시켜야 되니까 옆에 있는 이 숫자를 보시면 되거든요. 비타민 D를 하나도 섭취하지 않은 캐나다 사람은 25 정도에 위치해 있고, 5천 단위를 섭취하면은 40까지 올라간다, 만 단위까지 섭취하면은 5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용량에 따라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축으로 볼수 있고요. 이상적인 거는 병원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체크한 다음에 섭취하는 게 맞고요. 내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체크했는데 보통 뭐15 나왔다, 그러면은 최소 2000 정도를 먹어야 3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 단위를 섭취하게 되면은 4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0 정도를 6개월 이상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지 용량으로 왜 우리가 1000에서 2000을 먹어야 되냐, 그런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한 15에서 18 사이거든요, 평균이. 30 이상을 넘기려면은 2000을 먹어야 돼요.
이천을 먹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천을 안 먹고 끊으면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생활 패턴과 그다음에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에서 18 돼 있는 거를 30으로 올리려면은 최소 1000에서 2000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유지 용량으로 1000에서 2000이다. 그리고 40, 50, 60 요 정도로 올리려면은 4000에서 5000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섭취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예전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지만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문 베이스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옹.